네, 지금부터 이제 라이노에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쉬운 방법. 뭐냐면 처음에 2차원으로 단면을 그리고 거기서 익스트루전에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솔리드웍스의 기본 모델링 기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솔리드웍스면 아마 거의 이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라인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지금 라이노 잘 보이나요? 보이면 끄떡끄떡. 오케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면 4cm x 4cm에서 렉탱글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점은 0점인데 0점은 그냥 0 치면 된다고 그랬죠? 0 치면 되고 이제 4cm짜리니까 40mm width와 40mm length, length width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4cm 높이로 올린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익스트루션을 하면 돼요. 익스트루드 커브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커브. 네, CRB예요. 익스트루드 CRB가 익스트루드 커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커브를 명령어를 치면 셀렉트 커브스 투 익스트루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셀렉트 커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얼마나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옵션이 보이나요? 디렉션이 있고요. 보스 사이즈가 노라고 되어 있고요. 솔리드가 노라고 되어 있어요. 지향량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였었어요. 솔리드가 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가 안 되는데 방법은 요거 클릭 한번 하면 솔리드가 예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두 구멍이 막힌 게 됐고요. 높이를 제가 여기다가 40mm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딱 40mm짜리 큐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큐브가 만들어졌죠. 조금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익스트루션은 지금 이제 XYZ 축으로만 이제 할 경우에는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지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게 되면 이 선을 향해서 그 익스트루션을 변형하는 게 가능해요. 3차원상으로 이게 보이죠? 그래서 다시 익스트루드 커브를 다시 하는데 그래서 커브는 렉탱 바닥에 있는 렉탱글이고요. 엔터 치고 여기에 보면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렉션이 이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을 때는 X나 Y나 지축 중에 하나인데 이 디렉션을 누르면 베이스 포인트 폴 디렉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벡터 하나를 맘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요 끝점으로 잡고 엔터를 요 끝점으로 잡으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평행 약간 변형된 익스트루션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커브 같은 거를 그리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안쓸 거예요. 근데 건축에서는 CAD 소프트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솔직히 솔리드웍스에서도 이거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겹치고 이러는 거. 근데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CAD가 너무너무 쉬워지면서 수학을 잘 못하는 건축가들도 이런 CAD의 도움으로 비정형 건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대문 디자인 센터 알죠? 자하디드라는 어마어마한 건축가가 설계를 한 동대문 디자인 센터 가보신 분, 서울에. 그쵸? 되게 임프레시브하죠? 그리고 부산에 부산국제영화제 건물 가보신 사람. 부산국제영화제. 얼마 전에 영화 했죠? 코로나 끝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꼭 가보세요. 네. 왜 가볼까요? 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은 아마 그냥 익스트루션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뭐냐면 여러분들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어댑티브하게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아까처럼 익스트루드 커브를 한 다음에 이걸 셀렉트해서 아까는 이걸 40cm로 올렸는데 20mm치만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디티브라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계속 2D 그리고 익스트루드하고 2D를 그리고 익스트루드하는 방식인데 요거 이제 센터에다가 제가 실린더 하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X자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실린더 하나를 올릴 건데 요 센터 잡아서 두께는 40이니까 반만 합시다.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20mm인 원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를 위에다가 붙였죠.
높이도 20mm로 할게요. 아, 요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형 커브를 하나 그려서 커브를 20mm짜리 하나 그린 다음에 이 2차원 도면을 다시 익스트루드 시킬 거예요. 익스트루드 시켜서 다시 20mm를 올리면 그죠? 요렇게 하나가 나오죠. 요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계속 그냥 그 평면에 예를 들어서 옆쪽에다가 하나 그리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가 아마 기준점 같은 거 하나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뭐 이번 조금 다른 거 할 거예요. 육각형 짜리를 요 센터에다가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거를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커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 20mm 정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계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기계공학과나 이런 모든 엔지니어링은 다 이걸로 다 돼요. 거의 다 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거의 즉각 여러분들 이제 네모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네모 세상에 바퀴, 기어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를 이제 여러분이 3D 프린팅을 하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 복사를 시킬게요. 복사는 요거 셀렉트 시키고 COPY 카피라는 거를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어떤 시작점과 끝점을 누르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 복사를 시켜놨고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이게 아니고 요 두 번째 거는요. 그 이제 양각과 음각이라고 그래서 양각은 더하는 거잖아요. 이제 음각을 해서 이제 그 불린 익스트랙션, 불린 서브트랙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커브를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 익스트루드 커브를 해서 이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게 엑스레이 뷰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주의 사항이 필요한데 여러분 프로그래밍 해 봐서 알죠. 10 나누기 3은 뭐죠? 그거 파이썬에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할 때마다 다르다가 정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10 나누기 3을 C에서 굴릴 때랑 C샵에서 할 때랑 자바에서 할 때랑 파이썬에서 할 때랑 다 프로그램마다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variable A가 있는데 이 variable A가 10 나누기 3과 같으면 불을 켜라, 뭐 불을 꺼라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할 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컴퓨터마다 10 나누기 3의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죠? 어떤 variable이 10 나누기 3을 하면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컴퓨팅 시스템으로도 어떤 랭귀지에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요. 왜 그러죠? 아, 프로그램 한 첫 학기 때 열심히 안 들었구나. 왜 그러죠? 메모리 그 애드레스가 달라서 그래요. 그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했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프로그램마다 어떤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메모리의 자리값을 할당을 하죠. 이 자리값을 몇 개 할당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세팅이. 문제도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일단은 해볼게요. 지금 모든 CAD는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불린 이제 인터섹션? 디퍼런스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 서로 다른 거를 꺼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불린 서브트랙트죠. 그래서 select surface or poly surface to subtract from이니까 큰 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엔터 누를게요. 그리고 subtract 할 거를 골라라 이런 거니까 가운데 거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뻥 뚫린 게 나와요. 여러분 대충 예상하겠지만 여러분들 해볼 거 중에 꼭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양각 쉐입과 음각 쉐입이 있을 때 서로 두 개를 3D 프린트해서 갖다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3D 프린트해서 이거 딱 두 개 딱 끼면 아 3D 프린트니까 정교하게 맞아서 될 거야 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발을 들어보세요. 발 보여주세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 아는 사람. 3D 프린터로 정교하게 우리 딱딱 20mm 양각, 20mm 음각 만들어서 딱 끼면 왜 안 들어갈까요? 영태군, 왜 안 될까요? 그나마 영태가 경험이 제일 많아요.
이거 왜 안 될까요? 그 양각과 음각을 만들어서 딱 끼면 왜 안 될까요? 3D 프린트 오차도 있고 3D 프린트를 할 때 벽을 만들어서 프린트하고. 네, 맞아요. 정확해요. 나중에 3D 프린트 그 카티아 같은 거는 그 자동으로 고려해서 직코드 생성해. 직코드 그 카티아 그거 아예 만들게 해줘요? 네네. 그 벽두개만 입력하면은 뭐 고려해가지고 해준다고 저는. 영태가 카티아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런, 여러분이 3D 프린팅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지금은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페일리어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요거를 하나 설명해줘요. 이거 그대로 3D 프린팅 하면 간단한 건 되는데 조금만 복잡하면 요게 3D 프린팅 자체가 안 돼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구멍이 뚫려있는 지오메트리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3D가 지오메트리가 구멍 뻥 뚫린 것처럼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불린 오퍼레이션, 실제로 지금 이것도 3D 프린팅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랑 두 개가 그냥 맞닿아 있는 두 개의 3D 프린팅에 불과해요. 근데 요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게 그 이 두 개가 요 교차면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둘이 같이 그냥 엉켜 붙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빼는 식의 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아요. 간단한 건 괜찮은데 이런 게 두 개가 더 겹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박스 하나를 뭐 이런 데다가 적당히 하나 만들어서 약간 뭐 높이가 요 정도 있는, 그래서 불린 디퍼런스를 한번 더 해봅시다. 불린 디퍼런스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잠깐만. 아, 다시 한번. 지금 이거 불린조차도 안 되네요. 지금 보면 불린 디퍼런스라고 치고 큰 거를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누르고 작은 거를 눌러서 엔터를 치면 되네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린 디퍼런스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하다가 이러면 이렇게 거의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 소위 말하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해주세요. 익스플로드가 뭐냐면 이거를 각각의 서피스로 그 분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피스가 사실은 다 이제 이게 이 불린 익스플로션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익스플로드를 하면 서피스가 분해되면서 이게 그 각자의 서피스로 리제너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어떤 서피스에 구멍이 뚫린 서피스였는데 익스플로드를 하는 순간 이게 그냥 원래 구멍이 뚫려져 있는 하나의 서피스로 재생산이 돼요. 그래서 익스플로션을 한번 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조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조인은 다시 서피스들 다 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 지금 커브가 많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커브만 잡기 위해서는 CRB라고 하면 커브가 잡히고 잠깐 하이드를 시킬게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셀렉트를 한 다음에 조인이란 명령어로 조인을 시켜버리면 이제 하나의 깔끔한 서피스로 다 재생산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불린 오퍼레이션에서 나온 그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라이노 할 때 불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요거를 반드시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에디티브로 해도요, 이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게 조인이 되나? 조인. 네, 조인이 안 돼요. 왜냐면, 잠깐만요. 조인 한번 더 해볼까요? 조인을 해서, 얘랑 하면 이 조인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조인이라는 거는 서피스와 서피스 간의 조인이 되는 건데 지금은 폴리 서피스라서 여러 개의 서피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인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위에 거를요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로 위에 걸 잡아서 커팅을 시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위에 서피스에 구멍이 뻥 뚫려요. 잠깐 엑스레이 와이어 프레임을 보자면 여기서 보면 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위에 실린더 때문에 아래 구멍에 잘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 거는요, 아직 그 폴리 서피스예요. 한 번만 다시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그 배우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냐면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요. 스플릿 할때 셀렉트 오브젝트 스플릿이에요. 어떤 게 잘려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잘려 나갈 거는 박스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커팅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뭘로 자를 거야라는 걸로 할 때는 이 실린더를 사용해서 커팅을 해요. 그러면 요 원래 있던 이 서피스, 그 박스 큐브 서피스에서 이 뚜껑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지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린더가 지금 이제 서피스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익스플로드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다 분위기 이게 다 쪼개졌죠.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서피스를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의 우리가 요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거 다르게 볼수 있나? 네, 안에 구멍이 요거 잠깐만 하이드 시키면 아이고 보이지? 요거 다 보면 알겠지만 쉐이드도 잘안 보이네. 엑스레이. 자, 요게 보면 딱 구멍이 예쁘게 뚫려져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팅 상에서 이제 그 하나의 예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박스 하나랑 실린더 하나가 둘이 접착돼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였는데 이제는 잘라내서 윗뚜껑을 없애버리고 실린더에서 아랫뚜껑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제 워터 타이트한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걸 갖다가 다 잡아서 요것도 역시 조인을 시키면 아이고 조인을 시키면 이것도 예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그 이거를 선택해서 프로퍼티에 들어가면은 이게 클로스트라는 말이 이제 오브젝트의 타입에 들어가 있죠. 클로스트로 돼 있으면 다 3D 프린팅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익스플로드하고 커팅하고 조인 시키다 보면 이제 클로스트가 아닌 오픈 서피스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익스플로드를 시킬게요. 익스플로드를 시키고 만지면 서피스라고 되어 있죠. 클로스트란 말이 없죠. 클로스트란 말이 없으면 이 3D 프린팅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제가 그 3D 프린팅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자면 3D 프린팅은 어떤 그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뒤에 화면 보이나요? 어떤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오메트리를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인사이드에는 여러분 소위 아는 인필이라는 거를 넣고요. 그리고 바운더리는 여러분의 세팅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겹 정도로 라인을 그려요. 이게 3D 프린팅의 원리예요. 근데 어떤 서피스가 오픈 서피스가 되면 컴퓨터 알고리즘 상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분을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분을 못하니까 인필을 넣을 때를 몰라요. 그리고 바운데리 라인은 그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입하는 곳이 바운데리 라인인데 바운데리 라인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두 줄을 그을지 세 줄을 그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오메트리가 클로스트 지오메트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클로스트가 아닐 경우에 조인을 해서 클로스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이 뭐냐면 Analyze에 들어가면 Analyze에 mass property에 hydrostatic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물이 얼마나 이제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해주는 건데 이 hydrostatics를 하고 이 surface를 다 고르면 이거 hydro가 아니다. 잠깐만요. 이게 analyze의 surface analysis인가? curvature and drift environment zero point mass property 맞는데. 볼륨? 아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mass property. hydro 이거 맞는데. select surfaces or poly surfaces. 아 이렇게 된가 보다. 어? 이건가?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analyze
Diagnostics. 아, Etch Tool. 아, Etch Tool이야.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Etch Tool에서 Show Etches를 누르고요. 다시 Analyze의 Etches Tools의 Show Etches를 한 다음에 이 Select를 다 잡아버리면 빨간 핑크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Naked Edge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엣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있으면 여러분 중에 요 분홍색 엣지가 보인다 그러면 3D 프린팅이 안 돼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걸로 얘를 잡아서 Add Object라고 해서 얘를 잡고 하면 다시 할게요. 다시 Analyze의 Edge Tool에 들어서 Edge라고 한 다음에 이쪽을 잡으면 여기서 네이키드 엣지만 할게요. 지금 네이키드 엣지를 선택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냥 다 잡아버리자. 다시 끄고, 두 개를 다, 자, 여기 서피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클로스트고요. 얘는 오픈이에요. 클로스트란 단어가 없죠? 다시 해서 Analyze의 Edge Tools에 들어가서 Show Edge를 한 다음에 이두개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 선택을 했으니까 엔터를 누르고 제가 여기 All Edges라고 하는 게 아니라 Naked Edges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은 Naked Edge가 없고 오른쪽은 Naked Edge가 있죠. 이 오른쪽에 Naked Edge가 생기면 얘는 3D 프린팅이 안 돼요. 되게 심플하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좀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프로젝트면 복잡해요. 그런 경우에 네이키드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은 조인으로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조인이란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러면 클로스트로 다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애널라이즈 들어가서 엣지 툴에서 쇼 엣지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면 네, 없어요. 이거는 3D 프린팅 한 소위 말하는 3D 프린터빌리티가 아주 좋은 지오메트리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남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요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라이노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테스트 지오메트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이 익스포트를 할때두 가지 익스포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파일에 들어가서 이제 익스포트 셀렉티드라는 게 있고 익스포트 윗 오리진이라는 게 있는데 익스포트 윗 오리진은 안에 있는 거다 익스포트를 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원점 따라가고 Export Selected는 선택된 것만 Export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저는 Export Selected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Export Selected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선택을 해도 되고 나중에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선택을 해놨으니까 Export Selected를 누르고 그러면 이거를 뭘로 Export 할까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쓸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OBJ도 가능하고 다 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파퓰러하게 많이 쓰는 거는 STL이라는 거예요. 스테레오 리토그래피라는 건데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파일이 제일 커먼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STL이라는 걸 쓰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세이브를 누르면 여기다 이름을 일단 하나 줄게요. 그래서 뭐 two blocks라고 이름을 쓰고 STL이라고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뭐 물어보죠. 그 최소 유닛을 얼마로 할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원형, 특히 저 원형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원형이 존재하나요? 컴퓨터상에? 네, 원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존재하죠? 그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존재를 하죠. 근데 그 직각으로 계단으로 만들 때그 레졸루션을 얼마로 할까라는 건데 지금 0.001mm니까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원형을 그릴 때 곡선이 아니라 0.001m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나? 예, 네, 되게 계단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곡선 같은 거를 큰 걸, 작은 걸 만들거나 디테일한 뭐 볼트나 뭐 기어 이런 거 만들면 대부분의 경우에 3D로 만드는 그 오브젝트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안 돌아가요? 네, 원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직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3D 프린팅의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요. 뭐죠? 그냥 그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 보통 만들지, 기능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몇몇 프로젝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의 역할은 어떤 기능적인 부품을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면 가능하기는 해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오프렉스. 상윤이랑 민수랑 서로의 신체 일부분이 보이면서 서로 따로 또 같이 있는. 네. 그래서 0.001ml를 놓고 OK를 누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이너리랑 ASCII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 차이는 없고요. 근데 저는 바이너리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냥 바이너리 코드니까 0101로 변환되는 거고 ASCII 코드는 ASCII 코드로 변환되는 건데 제가 좀 왜 바이너리를 선택했을까요? 라고 물은다면 이게 파일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지금 지오메트리를 복잡해지고 커지면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서 파일이 3D 프린팅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바이너리를 해버리면 파일 사이즈가 줄으니까 파일 사이즈가 큰 데서 오는 에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export open object예요. 이 open object가 아까 했던 그 naked edge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옵션을 주기는 저요. 아, 지오메트리가 열려 있지만 3D 프린팅 할 파일로 쓰고 싶으면 써! 라는 건데 이거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되게 심플한 거는 되는데요. 복잡한 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절대 export open object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OK를 누르면 여러분의 그 데스크탑 폴더에 데스크탑 약간 이거 끌까요? 여러분들의 여기 보면 데스크탑 폴더에 여기 보면 AI3M 테스트 아니다 테스트 STL 아까 아닌데 투박스라고 아까 했을 텐데 제가 잠깐 한 번 더 할게요. 라이노 들어가서 아, 데스크탑에 투 블록스라고 이제 됐다. 투 블록스 이 폴더 이게 지금 녹화 중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됐다. 네, 여기 데스크탑을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 여기 two blocks라는 STL 파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거는 오늘 해야 될 거는 그냥 여기 요 혹시 보이나요? box corners to corners 이게 제일 간단한 박스를 만드는 건데 자, 지금 바로 1cm짜리 1cm짜리 박스를 만들어서 STL 파일로 만드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지금 빨리 해봅시다. 제가 지금 잠깐 저는 다음 그 진행 준비를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녹화 중지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누르지? 이거 녹화 중지를 녹화 중지 버튼이 어디 갔지? 아, 녹화 중지. PPT에 아까 아 이제 생겼다.